클라우드에다가 R 스튜디오 R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GCP라고 검색을 해서 구글 클라우드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저는 가입을 해놔서 바로 가고요. 여러분들은 가입하고 여러 가지 인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구글 콘솔로 들어갈 거고요. 좀요 내용은 강의록 요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컴퓨터 엔진으로 들어갈 건데요. 요렇게 뜨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잘안 되면은 왼쪽 사이드바 열고 거기에 컴퓨터 엔진의 VM 인스턴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 컴퓨터 엔진, VM 인스턴스, 그다음에 크리에이트까지 누르면 되겠죠? 저는 크리에이트 눌러볼게요. 인스턴스 만들기. 자, 옵션에서 아시아 2CPU 4기가 메모리인데 여기서 아무 이름이나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시아 서울이니까 아시아 서울 됐네요. 여기에 B 정도 해줄게요. 그 다음에 E2에 4기가 메모리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유코어 말고 요거 해주시도 좀 자금의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요거 설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요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분투스를 사용할 건데요. 데비안에 우분투스 넣고 여기에 2.4 LTS 크기는 60기가 정도 할게요. 여기 50기가로 했네요. 60기가 정도로 할게요. 그다음에 트래픽 다 허용을 해주고요. 만들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들어지면 요 인스턴스 1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인스턴스 1에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좀 기다리면 만들어지고요. 네, 다 만들어졌네요. 그럼 여기 SSH 있죠? 이 SSH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같이 검은 창이 뜨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방화벽 설치 같은 경우는 좀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SSH를 클릭해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화벽 설치를 안 했네요. 방화벽 설치할게요. 여기서 보면 이제 요 방화벽 설치 규정 있죠? 여기 요거 눌러서 설치 규정으로 가겠습니다. 방화벽 규칙이 있는데 저는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RStudio라는 걸 보시면 RStudio 그다음에 여기 클릭하고 사용하남, 수신, 허용. 이거는 아마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설치를 하고 여기에 그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0.0.0 설치해 주고 8787 설치해 주고 강화하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3838로 해줘서 RStudio 서버라는 부분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기본 유저 만들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들어왔는데요. 기본 유저 만들기 이 화면이 떴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ASSWD를 하고 엔터를 쳐주면 비밀번호를 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비밀번호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수도 S로 해서 요 관리자 권한으로 가는 거고요. 여기에 PASSWD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패스워드 넣고요. 네, 패스워드 됐네요. 패스워드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Added User DS Pub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여러분들 원하는 네임 만들어 주면 돼요. 저는 DS 펍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드드
유저 user. 네. 네, 됐네요. 패스워드 입력해주고, 네, 네임 같은 거 넣어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cd 띄고 슬래시 넣어주고 ls cd 띄고 home 엔터 ls 이렇게 되면 이게 ds-pub이라는 게 만들어진 부분이 보이죠. 네, 그러면 거기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네요. 요거 관리자 권한 유저로 만들어 볼게요. 유저 모드 edit group 주도 ds-pub. 그럼 이제 ds-pub이 관리자가 됐기 때문에 슈 ds-pub 하면 ds-pub으로 넘어가요. 네, 여기서 sudo s로 하면 비밀번호 넣어주면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하나의 설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글씨를 좀 키웠습니다. 보통 네, 글씨를 키웠고요. 여기서 이제 R과 RStudio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접속을 했으니까 퓨티로 꼭 접속을 안 해도 되고요. 퓨티로 접속 꼭 안 해도 되고, 요 R 인스톨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sudo app get update 하시면 되고요. 복사 넣기로 할까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컨트롤 L 하면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sudo app get install debi-core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인스톨이 되고요. 아, 여기 그 다음에 요거를 해줄 건데 R 버전 4.0.5를 이 버전 4.0.5를 깔려고 해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요 버전을 좀 컨트롤 해준 거고요. 이걸 붙여넣기 해서 깔아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ls 해보면 이제 다운받아진 게 보일 거예요. 네, 이제 URL에 있는 요걸 가져와서 다운받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누르고 기다리면 되겠죠. 이거 컴퓨터 사양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치가 다 됐네요. 네, 그러면 이제 경로를 좀 찾아 줘야 되는데요. 이제 경로 설정을 좀 할게요. 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R이라고 치면 이제 R 버전 4.0.5가 설치가 되어 있죠. 그다음에 Q 하고 가로 열고 이렇게 해서 나오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R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그 R 스튜디오를 설치를 할 겁니다. R 스튜디오 설치라는 거는 지금 ls 하면 여기 다운 되잖아요. 제가 요거 하나만 만들게요. shu ds pub으로 가서 이제 여기서 mkdir 어디 있는지 볼게요. 저희가 mkdir pwd라고 하는 게 낫겠죠? 그럼 우리가 홈에 ds pub이란 폴더에 있네요. 그럼 mkdir 다운로드 만들게요. 그럼 ls 해보면 다운로드란 폴더가 있죠. 그럼 cd 다운로드 down 로드. 자, 여기다가 이제 좀 다운을 받으려고 그래요. 자, 여기 됐죠? 그래서 우선 아까 업데이트를 했지만 다시 한번 좀 보고 업데이트 다 돼 있는 거 확인이 됐고요. 웹에 있는 것들을 가져온 다음 위 계시죠? 네, 그러면 가져왔네요. ls 해볼까요? 네, 여기 설치가 되어 있네요. 가끔 어떤 분은
가끔씩들 에러가 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요 패키지를 설치해 주면 돼요. 자, 수도는 관리자 모드로 해서 요걸 설치해 볼게요. 그럼 yes. 마이스튜디오가 이제 설치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CTL, 스테이터스, RStudio, 서버 잘 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서버를 지금 수업을 위해서 여러 명이 접근을 해야 되니까 컨피규레이션을 없앨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거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A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제 아 지금 잘못했습니다. QA만 나오는 겁니다. 지금 고치려면 관리자 모드로 가야 돼요. 수도 자 여기 있는 거 앞에 수도 써줄게요. 네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A라는 단어를 누르면 여기 밑에 인서트라는 항목이 생깁니다. 여기에다가 www.address는 0.0.0.0 입력을 하도록 하고 컨트롤 C 누르고 느낌표 WQ writing and quit 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앞에 이제 sudo를 붙여야 되네요. sudo 밖으로 나왔죠? 그 다음에 서버 한번 접속을 해볼까요? 네, 이제 여기 서버 접속해 볼게요. 근데 여기 옆에 살짝 밀면 요 옆에 이제 IP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 IP라는 거를 찾으면 돼요. 저는 외부 IP가 다른 건 보여줄 수 없어서 외부 IP가 있습니다. 그 외부 IP가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뭐 1020 또는 3430.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 나는 지금 저는 지금 아까 봤던 게 외부 IP가 이렇게 돼 있어요. 3424642304247 여기다가 이제 8787 해보시면 되고요. 저는 아까 아이디 dspub으로 했잖아요. 그럼 비밀번호 입력해 보시면 네,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 터미널로 보면 이제 아까 들어갔던 것처럼 터미널 창이 나오잖아요. 여기다 설치해도 돼요. 여기다 해볼까요? 툴도 우선 아, 눈 조심해야 되는데 어피어런스에 투모로우 나이트 정도 해주시면 좋아요. 네, 그럼 글씨 좀 크게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쓰는 폴더 창이고 환경 창이고 그리고 여기가 터미널이에요. 콘솔 터미널. 이 터미널에서 이제 다음 거 설치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인이 서버 설치해 볼게요. 여기는 컨트롤 시프트 V 하면 붙어요. 네,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슈도 여기서 보면 컨트롤 시프트 V 하고 열고 여기 안에 빙. 자 컨트롤 시프트 슈도 슈샵 하고요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아 지금 요거를 좀 복사해 놓으시고요. 거기다가 슈도 슈 빼기 슬래시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할게요. 그러면 입력을 해주면 설치가 되는데 관리자 권한 아래다가 이제 그 패키지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간이 좀 걸리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설치가 됩니다. 이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시면 되고요. 기다릴 동안 터미널 하나만 더 할게요. 관리자 권한으로 해서 다운로드로 넘어갈게요. 네, 더 크게 되나?
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LS. 그래서 지금 탑이라고 넣어보면 지금 CPU를 쓰고 있잖아요. 어, CPU 다 썼네. 쓰고 있죠. 컨트롤 C. 한쪽에서 패키지 깔라고 하고요. 우리는 R 스튜디오 서버 좀 깔아볼게요. 이거 샤이니라는 패키지를 까는 거고, 요거는 서버 좀 깔아볼게요. 요거를 다시 컨트롤 V 해서, 아마 아까 업데이트 다 해서 안 해도 될 거예요. 컨트롤 L 하면 창 지워지고요. 다시 샤이니 다운받는 거죠. 다운받았네요. 이제 LS 해볼까요? 네, 다운받아졌죠? 두 번째 거. 그러면 이렇게 yes. 좀 기다려보죠. 자, 여기 설치될 동안 얘는 잘 설치되고 있나 볼까요? 터미널 1에서 아까 하고 있었죠? 계속 설치되고 있네요.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저는 다 됐네요.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요거로 했잖아요. 여기로 해서 카피 한 다음에 여기에 3838, 아까 3838 포트로 방화벽 열어놨었잖아요. 열어보면 되겠죠. 방화벽 여는 거 했었잖아요. 근데 요거를 동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아, 이거는 그 동영상으로 하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샤이니 포트 열어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열어놓으시면 저처럼 이제 샤이니 서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샤이니 서버가 됐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여러가지 저희가 바꾸고 싶은 걸 바꾸죠. 저는 요거를 요렇게 바꿨죠. 이제 요렇게 좀 바꾼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요거 요렇게 바꾸면 됩니다. 도메인 연결하는 거는 다음 수업에 있어서 여기까지 돌면 됩니다. 이렇게 돌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접속이 될 건데, 여기 있는 것 중에 마크다운이라는 것도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마크다운이라는 것도 여기 끝나면 설치를 해줄 겁니다. 좀 기다려보죠. 네, 계속 설치가 되고 있어요. 그럼 터미널 2에서는 다 했죠? 그럼 터미널 2에서 해도 되니까 설치해볼게요. 마크다운도 설치하게 되거든요. 그럼 마크다운도 이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패키지가 있는데, 요거 실습 때 필요한 추가적 패키지여서 요거 설치하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되면 되고, 방화벽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이 있다면, 방화벽 설치 안 되신 분들은 요걸 통해서 방화벽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샤이니 서버 인덱스 HTML 수정할 수가 있어요. 요거 수정하면 되는데, 요거는 뭐냐면 아까 우리 여기 있는 것들 고치고 싶잖아요. 웰컴 투 샤이니 서버 이런 거 수정하고 싶으면 가서 이제 수정하시면 돼요. 이게 여기서 수정할 수 있을까? 터미널 3 열어볼게요. 우리 뉴 터미널 열어보죠. 슈도 네, cd srv shiny server. lsm은 인덱스가 있어요. vi가 이제 그 뭐 가장 간단한 수정 프로그램인데요. 여기다가
슈도라니. 슈도 바이 인덱스 HTML. 네. 여기서 ESC 놓고 WQ WQ ESC 놓고 WQ 한 다음에 엔터 이렇게 하면 저장이 되겠죠. 여러분 이 글씨가 보인다면 설치가 완료된 것입니다. 한 학기 실습 잘 해봅시다. 뭐 이렇게 되고 있죠. 요런 거는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아직 샤이니가 인스톨되고 있는 중일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인스톨되면 요것도 뜨고 마크다운 인스톨되면 요것도 뜨고 그럽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잘 고치면 요런 화면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자 오늘 실습하는 부분 여기까지고요. 자 요 밑에 부분은 하지 않습니다. 도메인 연결이나 이런 것들은 이거는 프로젝트 수업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면 되고요. 실제 해야 될 부분은 딱 여기까지만 설치가 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